가수 강다니엘이 넘치는 흥과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로 첫 예능 MC에 합격점을 받았다. 강다니엘은 24일 첫 방송된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진행을 맡았다. 101 센터이자 메인 댄서로 데뷔하고 솔로 가수로 다재다능한 매력을 보이고 있는 강다니엘 등장에 참가자들의 환호가 쏟아졌다. 비보이 출신으로 연예계에 입문한 그는 개성 넘치는 댄서들 사이에서 귀여운 매력을 발산하며 매끄러운 진행을 했다. 방송에서 강다니엘은 제작진과 참가자, 시청자를 연결하는 메신저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숨길 수 없는 흥으로 리액션까지 담당했다. 배틀에서 참가자가 주인공으로 돋보일 수 있게 완급 조절을 하면서도 다양한 호응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무대에 몰입한 강다니엘은 뒤에서 스웨그 넘치는 동작을 하거나 댄서들의 춤을 따라하는 여유를 보였다. 대본까지 던지며 댄서들이 선선사하는 극강의 춤 사이에 빠져들었다. 선공개 영상에서 댄스 크루들은 본인들보다 흥이 오른 강다니엘 모습에 진짜 재미있으신가 봐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패널로 나온 보아와의 소통도 눈길을 끌었다. 보아는 강다니엘이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연 당시 국민 프로듀서 대표 MC를 맡아 장시간의 녹화를 이끈 바 있다. 강다니엘 또한 장시간 녹화 동안 제대로 앉지 못하면서 선배님 마음을 이해한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다니엘은 긴장과 설렘이 교차한다라며 스트릿 우먼 파이터를 하게 되면서 좋은 무대들이 새로운 자극이 된 것 같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나도 배우는 게 많다라며 앞으로의 회차에 기대를 당부했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트릿 댄스 크루를 찾기 위한 리얼리티 서바이벌로 잔혹한 스트릿에서 살아남기 위한 여성 댄서들의 자존심을 건 생존 경쟁을 다룬다. 첫 회 시청률은 닐슨 코리아 기준 0.8%를 기록했다. 여자 댄스 크루 8팀이 자존심 걸고 배틀 펼치는 프로그램. 소녀시대 수영, 화제작, 스트릿, 우먼 파이터, 출연. 가수 보아가 강다니엘에게 귀여운 으름장을 놨다. 이날 MC 강다니엘은 녹화 중간 쉬는 시간에 녹화장 구석에 앉아 한숨을 돌렸다. 이를 보인 CT 대용은 강 다니엘 씨가 가장 힘들 것 같다고 걱정했다. 이에 강다니엘은 아니다고 말하면서 웃어보였고 이를 본 보아는 내가 프듀 할 때 가장 힘들었다고 귀엽게 소리쳐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자 강다니엘은 댄서들이 생각보다 에너지가 좋으셔서 재미있다. 지금 너무 즐겁다고 프로 면모를 보였다. 배우로 활약하던 소녀시대 수영이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스포티비 뉴스는 25일 수영이 엠넷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수영은 미션과 관련된 출연이라 어떤 역할로 등장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내 최정상급 걸그룹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수영의 센 언니 가득한 댄스 서바이벌에 어떤 모습으로 출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여자 댄스 크루 8팀 훗, 라치카, 홀리뱅, 코카앤버터, 프라우드먼, 웨이비, 원트, YGX 그가 출연해 자존심을 걸고 크루 간의 배틀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수영의 출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수영 춤추는 거 오랜만에 보고 싶다. 어제 보니까 재밌던데 기대된다. 헐 수영이었네. 효연인 줄 헐 효연이 아니고 수영이구나 대박. 스페셜 심사위원이나 그런가로 나올게 효연이 아니라 수영이었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24일 첫 방송된 스트릿 우먼 파이터는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 코리아 기준 시청률 1%를 기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또 출연자인 다비와 아이키가 수위 높은 댄스 배틀을 펼쳐 시선을 사로잡았다. 다비는 무대에서 바지를 벗은 채 트월킹을 춰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자 댄스 크루 8팀 훗, 라치카, 홀리뱅, 코카앤버터, 프라우드먼, 웨이비, 원트, YGX가 출연해 최고의 글로벌 K-댄스 크루가 되기 위해 자존심을 걸고 크루 간의 배틀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8팀의 댄스 크루들은 입장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치며 긴장감을 자아냈다. 특히 사전에 뽑은 예상 순위와 다른 크루들의 평가 영상을 본 이들은 전우를 불태우며 배틀 전부터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이날 공개된 첫 번째 미션은 노리스펙 약좌 지목 배틀로 자신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약좌를 지목하는 1대1 배틀이었다. 40초간 퍼포먼스를 선보인 후 배틀의 승패는 파이트 저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되며 최다패를 기록한 크루는 노리스펙 크루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된다. 첫 번째로 약자를 지목하게 된 라치카의 시미즈는 YZS의 리정을 지목했다. 서로 다른 스타일의 댄스를 보여준 두 사람의 결과는 2대1로 리정이 승리했다. 이어 YZS 리정은 원태의 이채연을 지목했고 파워풀하지만 여유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인 리정이 3대0으로 완승했다. 라치카의 가비는 환불원정대 안무로 경쟁했던 훅의 아이키를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가비는 퍼포먼스 중 바지를 벗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신발에 걸려 아이키의 도움을 받았다. 아이키는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에 맞춰 유쾌한 퍼포먼스를 펼쳤고 심사위원들은 재대결을 요청했다. 재대결에서는 가비가 2대1로 승리를 거뒀다. 다음으로 국가대표 비걸로 모두의 인정을 받고 있는 YGS의 예리는 코카의 버터의 제티슨을 지목했고 두 사람은 막상막하의 실력을 보여줬다. 이에 심사위원 3명 모두 재대결을 요청했다. 두 사람이 함께 무대를 펼치던 중 제티슨은 예리와 충돌해 넘어졌지만 이를 침으로 승화의 승기를 잡았고 3대0으로 제티슨이 승리를 거뒀고 코카의 버터의 제티슨은 대선배인 프라우드먼의 모니카를 지목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모니카는 섭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에 맞춰 명불허전의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3대0으로 승리했다. 이어 라치카의 피넛은 프라우드먼의 릭제이를 지목했고 두 사람은 두 번의 대결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왁킹을 선보이며 환호를 자아냈다. 그 결과 립제이가 승리했다. 이날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과거 한 팀이었지만 불화로 해체 후 각자의 길을 걸어온 코카앤버터, 리헤이와 홀리뱅, 허니제이의 배틀이었다. 리헤이가 허니제이를 지목하며 성사된 배틀에 모두가 흥분했다. 과연 다음 주에 공개될 배틀에서 누가 승리를 거둘지 기대가 모아진다.